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요즘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김채진 아나운서, 요즘 완연한 가을이 왔다고 하는 걸 언제 느끼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볼에 닿는 공기가 좀 선선하게 느껴질 때 가을이 왔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나가면 가로수나 멀리 보이는 산들이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가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헬로TV 뉴스에서 전국의 단풍 명소를 소개하는 특집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단풍이 북쪽에서 시작되는 만큼 먼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산정호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포천하면 떠오르는 명소인데요. 현재 산정호수도 가을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산정호수와 맞닿은 명성산에는 억새꽃이 만발했고요. 단풍잎으로 물든 산정호수는 가을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단풍을 풍경 삼아 산을 오르길 1시간. 탁 트인 벌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들판을 가득 메운 건 하얀 억새꽃. 솜털 같은 억새꽃이 가을 바람에 흔들립니다. 풍경에 취한 관람객들의 입에선 연신 탄성이 쏟아집니다. 카메라가 향하는 그곳이 곧 촬영 명소. 억새꽃이 만발한 이곳은 가을 그 자체입니다. 아주 그냥 구름같이 몽실몽실하고 날씨도 좋고 이제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나왔는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올라온 보람이 있고요. 이렇게 너무 예쁜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완전히 눈 덮인 것 같고 새털 같아요. 네, 억새밭이. 명성산을 내려오면 산정호수가 시민들을 반깁니다. 단풍과 어우러진 호수에서는 가을 정취가 물씬 묻어납니다. 시민들은 배도 타고 사진도 찍으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가을 옷을 갈아입은 산정호수를 보고 있으면 이곳이 왜 경기도 대표 관광 명소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진도 좀 많이 찍었어요. 날씨도 참 좋고 되게 좋네요. 근데 깜짝 놀란 게 평일인데도 주차장이 되게 꽉 차 있고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 포천.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길목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사는 숲에서 단풍을 즐기는 기분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목원인 봉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가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곳곳에 울긋불긋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오색 단풍이 눈길을 사로잡고 발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북 봉화 문수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백두대간 수목원.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돼 있고 잘 조성된 산책길 덕분에 어린이나 노약자도 자연 속에서 쉽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트램 형태의 전기차를 타고 가을의 정취를 감상하다 보면 30종의 단풍나무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단풍식물원에 도착합니다. 내근도 단풍이나 꽃단풍 등 다양한 색상을 지닌 단풍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별함은 숲길인데요. 숲길을 가을철에 걷다 보면은 포도나무나 밤나무 등 이제 특별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의 신비로움을 뽐내던 나무들이 지금은 오색찬란한 가을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고 있고 수목원 곳곳에 핀 가을꽃들은 단풍과 어우러지며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명상 숲길에서는 가을 축제인 헬로윈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포토존으로 캠핑의 분위기까지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수목원에 왔는데 무슨 이렇게 할로윈 행사도 하고 단풍하고 이 계절에 너무 오니까 기분이 너무 업되고요. 너무 좋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수목원 숲길을 산책을 해도 울긋불긋한 단풍을 많이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달 말 할로윈을 맞이해서 다양하고 아주 예쁜 포토존도 조성을 해왔습니다. SNS 이벤트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넓은 자연 속에서 한적하고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가을의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가을에는 빨간 단풍도 있지만 노란 은행잎도 빼놓을 수 없죠.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캠퍼스 내부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에는 무려 800년 된 은행나무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잎이 가을바람을 만나 황금빛 춤을 춥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황금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곳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부입니다.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은행나무길은 800m가량 이어져 있는데요. 10월 중순인 지금 은행나무 잎은 모두 노랗게 물든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사진기를 꺼내 그림 같은 풍경을 담습니다. 수업 들으면 걸 때 여기 길을 걸으면 기분이 너무 좋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에도 노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800살 먹은 은행나무가 자랑하는 웅장한 자태.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작년에 여기 왔었을 땐 다 떨어져 있는 거여서 올해는 꼭 저거 피어있는 거 꼭 보고 싶어서 왔어요. 컸어요. 은행나무가. 반계리 은행나무는 다음 달 초순경 초록빛 옷을 벗고 노란 단풍옷으로 갈아입을 예정입니다. 은행나무 천여 그루가 심어진 홍천 비밀의 숲.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로 황금빛 카펫이 깔렸습니다. 은행잎이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잎도 밟으면서 걷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풍 절정 기간은 평균 2주 정도로 짧습니다. 황금빛 단풍 산책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선 방문 전 단풍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아입니다. 가을을 맞아 단풍 특집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전기 관찬지리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조선 8경 중 하나로 기록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의 내장산 단풍인데요. 빨갛게 물들어가는 내장산을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아이볼처럼 밝게 색이 올라왔습니다. 노을을 닮은 주황빛 단풍부터 점차 붉은빛이 올라오는 단풍까지 잎사귀 하나하나가 작품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 되게 멋있어요. 따스한 아침 햇살에 우화정의 단풍이 맑은 연못에 비쳐 한 폭의 그림을 만듭니다. 내장산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을 경치와 추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지 우리 내장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지. 탐방객은 케이블카와 전망대에서 내장산 전경을 내려다보며 울긋불긋한 가을산을 만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예쁜 산이라고. 내장산 금선계곡에 있는 작년 8월에 천연기념물 제563호로 지정된 단풍나무입니다. 내장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 나무는 산비탈 아래에서 꿋꿋이 웅장함을 뽐냅니다. 올해 내장산 국립공원 단풍은 11월 첫 번째 주말 전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단풍철에는 16만 7천 명 이상의 탐방객이 내장산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더 많은 사람이 내장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해 순천만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되면서 보전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규모만 5.4제곱킬로미터, 광활한 순천만 갈대밭에도 가을이 드리웠는데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돌의 소식과 함께 갈대파도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름 내내 푸릇하던 갈대잎 사이사이 담백색 갈대꽃이 피었습니다. 5.4제곱킬로미터, 국내 최대 규모의 갈대군락지 순천만입니다. 이제 조금씩 줄기와 잎까지 황금빛 옷으로 갈아입은 갈대. 종자에 가털이 있어 바람에 쉽게 날려 멀리 퍼지는데 갈대군락지에 바람이 불어 가털이 흩날리는 모습은 자연이 선물한 장관입니다. 갈대가 바람에 부딪혀 나는 소리와 이리저리 눕는 모습이 마치 파도를 닮아 이곳에선 갈대파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뭐 갈대 소리도 사글사글하게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제 이 넓은 공간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항상 코로나 때문에 같이 가 있던 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제 나와서 이 넓은 공간을 도니까 너무 좋고 자연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보여줘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양도 아름답긴 하지만 순천은 이런 습지하고 그 다음에 아직 살아있어요. 막둥어랑 아이들이 막 보는데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찬바람이 불자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도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흑두루미는 전 세계 17,000여 마리가 생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가 순천만을 다녀갑니다. 올해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600여 마리가 순천만에 왔습니다. 순천만은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귀종 철새 240여 종이 머무는 국내 최대 서식지입니다. 도심과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연 그 자체인 순천만이 숨쉬고 있어 보전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이야기와 또 서걱거리면서 갈대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순천만에 들리셔서 자연의 소리를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철새와 멸종위기 종의 최대 서식지 대자연의 보고 순천만. 이제 막 가털이 돋아나기 시작한 순천만 갈대는 다음 달 더욱 짙은 황금빛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찾아오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1년 중 놓칠 수 없는 볼거리죠. 부산 도심 곳곳에는 가을꽃이 피어났고 도심 외곽의 공원에서도 출렁이는 억새의 은빛 물결이 가을 정취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국화꽃밭이 펼쳐졌습니다. 크기도 종류도 색깔도 다양한 150만 송이의 국화꽃이 향기로움을 전합니다. 도심 하천변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5종에 이르는 가을꽃의 아름다움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도심 외곽의 생태공원에서는 드넓게 펼쳐진 억새밭이 장관을 이룹니다. 강변을 따라 억새의 은빛 물결이 출렁입니다. 키를 훌쩍 넘는 억새밭 사이길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충분합니다.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마주한 가을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추억을 간직합니다. 갈대 구경도 하고 또 강바람도 쉬고 어쨌든 좋습니다. 갈대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공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쌀쌀해진 날씨만큼 도심 곳곳의 풍경도 변화하며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부산. 금정산 등 부산의 단풍은 11월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경기도부터 부산까지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단풍 명소를 전해드렸는데요. 김세진 아나운서 어떠셨나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눈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보는 게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겠죠. 주말 동안 저도 꼭 근처 명소 들러봐야겠습니다. 네, 역시 남쪽 지역에서는 조금 물이 덜 들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선명하고 예쁜 단풍 즐길 수 있으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 꼭 가족, 친구들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